그럼 내 가정에서, 내 직장 생활에서, 내 사회 활동할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이렇게 전부 다 자연은 전부 다 공부를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엄청나게 내가 성장 발전해요. 오케이? 또 추가 질문. 아, 그럼 이제 조카 그거 풀렸죠? 조카가 나한테 상담하는 것은 내가 진짜 내가 입시 상담하러 왔을까요? 그걸 방편으로 내려갔다가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죠. 내 실력을 채우라고. 이해 돼요?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실력을 채우면 되지. 그럼 강의 좀 많이 들어야 되겠죠? 요새 강의 좀 많이 들어요? 요새? 요즘 좀 많이 듣죠, 그죠? 저희가 본그 내용에서 그 선생님이 유불선을 통달하고도 진리를 찾지를 못했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의 그 10년 동안에 떠돌아다니고 나서 다시 여기 용담정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본인이 나중에 그 하늘의 뜻을 받은 게 아까 천도교라고 했는데,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가 그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진리를 얻지는 못했잖아요. 후천시대가 아닌 선천시대라서 자기의 그냥 그 10년의 산물이 그냥 천도교인지, 그리고 그때의 진리는 지금과 결국은 똑같은지, 그리고 1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제 또 깨달아가지고 앉아서 기도의 자리를 들었잖아요. 그러면, 지금 멘토님도 이제 10년째 공부가 있는데, 그 10년이라는 시간과, 그다음에 그 떠돌아다니는 그,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역마살이라고도 타고난다고도 하던데, 또그 부분도 약간 그 역마살이라는 부분도 그 사람의 그 타고 태어난 본성인데,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부분 조금 아, 그 타고난 본성의 발음은 뭐냐면 똑똑한 DNA를 설명하는 거예요. 그 당시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한 100년 뭐 500년 역사에 보면요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DNA 자체가 그래. 그 집안의 혈통을 딱 보면 전부 다 지식인들이라. 지식인들, 똑똑한 지식인들. 똑똑한 지식인들이 그 혈통을 가지고 DNA가 있으면요 엄청난 실력을 또 발휘하죠. 또 그렇게 살다가 내 조상들이 딱 같이 나가 독립되면 어떻게 돼? 엄청난 똑똑해지죠. 더 똑똑해지는 거야. 그러니까 똑똑한 지식인들이 만든 자식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구도수행자랬잖아. 그러니까 구도라는 말 붙여놨지. 구도가 바로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전부 다 구하는 사람이 전부 다 구도 지식인이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구도 지식인이죠. 많이 더 멋지게 붙이면 구도 수행자야 되는데 수행자를 앞에 구도라는 말 붙이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논리를 상식을 갖다 다 섭취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구도 지식인, 구도 수행자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. 그러면 구도를 딱 빼버리면 뭐가 되냐? 수행자 돼, 수행자. 수행자는 바로 뭐냐면요. 이 지식을 깬다. 이 논리를 전부 다 깬다. 이 상식을 전부 다 깨버려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사람을 전부 다 수행자라 그래요. 그럼 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려고 전부 다 지식과 논리를 다 깨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주의 법칙이 있어야 돼. 자연의 이치, 순리. 자연의 이치가 없으면요. 자연을 갖다 풀지 못하면 절대 이걸 갖다 지식을 갖다 깰 수가 없어. 그래서 전부 다 수천 년 동안, 수만 년 동안의 지식인들이 뭐 했냐면 구도를 하였다, 구도. 구도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논리를 갖다 다 흡수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물리가 터지려고 내가 지혜를 열려고 깨달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걸 갖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. 깨달은 게뭘 깨달은 거예요? 네 못남을 깨닫는 거예요. 근데 뭘 깨달아, 깨닫기는. 우리 깨달은 걸 정확히 아셔야 돼. 깨닫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는다 했잖아요.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아. 이걸 깨닫는다는 거지.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식을 많이 하면은 물리가 터지는 거 있죠. 지식의 물리.
그러면 천년 만년 내가 지식을 내가 담았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의 실량을 담았으면요. 지식의 물리가 터져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지. 이걸 전부 다 구도수행자라고 얘기한다. 그러면 2012년 12월 20일 동지가에 살다가 모든 조상님들, 신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구도수행자들이에요. 지식을 다 먹었던 사람들이라. 그 지식이 바로 내가 뭐랬어? 아까 한마디로 정의했잖아요. 모순이다, 모순. 이 모순이 세상에 나와야지만이 나중에 후천시대에 전부 다 용이 여의주를 가져와서 꿀꺽 삼켜가지고 전부 다 지혜를 틀어낼 때 이 지혜가 바로 뭐냐면 지혜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. 만약 모순이 없으면요. 이게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없어. 척도를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가 나타났을 때 모순이 70%짜리 정확히 있어야지만 이게 진리라고 갖다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만약 세상에 모순이 안 나왔으면요. 멘토가 여기 와가지고 전부 다 진리를 막 설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네 말, 네 생각이지. 그것도 네 주식 아이가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천년 만년 살았던 모든 구도 수행자들이 전부 다 지식을 다 모순을 다 세상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멘토가 이제 자연의 법칙으로 다 풀어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가 지식을 내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. 깨는 거예요. 나는 그 사람들 모든 지식 뭐 용담 유사가 어떻고 막 나는 그렇게 동경대전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. 딱 보면 다 깬다 이 말이죠. 거기에 써 있던 책들을 내가 뭘 했냐면 나는 금강경도 깬다 했어요. 저 팔만 대장에도 전부 다 깨서 내가 다 이해됐겠네 설명해 줄게. 금강에다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금강 그 누구도 깰 수 없다는 말 아니에요? 부처 시타타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깰 수 없는 게 바로 금강이다, 금강. 그 금강이 부처님의 설법인데 나는 그걸 갖다가 깬다 분명히 했어요.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지식이 이건 전부 다 논리이기 때문에 부처의 논리나 지식의 논리가 다 섞여 있잖아요. 그럼 나는 뭐냐면 자연의 이치를 전부 다 이걸 다 풀어가지고 네가 이해되게끔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주면 이거 전부 다 깨버리는 거예요. 근데 뭐 유불선을 뭐 통달하고 깨달았다. 유불선이 바로 뭐냐면 지식이죠, 지식. 그 지식을 모은 사람이 더 지식이 좋아질 뿐이지 절대 깨달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.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이 상대를 통해서 이 사회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뭐야,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다고 자꾸 깨닫는 거예요. 그러면 절대 그때도 안 익혀지죠. 동학혁명이 안 일어나죠. 천덕에서 동학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. 근데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. 왜? 이 사회 돌아가는 모습 보고, 뭐, 양반과 노비가 어떻고, 뭐, 부녀자가 어떻고, 뭐, 이런 걸 전부 다 논하고 있는데, 이게 왜 지금 일어나는지 전부 다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버리면요. 다 있어야 될 일이거든.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?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잘못한 건 내를 깨닫게 되는 거고, 이 상대를 지금 보면서 뭐가 지금 잘못되는지 내를 깨달아서 만드는 거지, 이 사람을 깨치라고 사회를 갖다 구데타를 해서 변화시키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우리 깨닫는 것 같다. 뭐 깨달아가지고 전부 다 뭐 어떤 걸 취하고 유불선을 취하고 나면 전부 다 지혜가 스스로 열려가지고 나는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데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보고 내 잘못을 깨닫는다. 조선시대 같으면 조선시대 돌아가는 그 환경을 보고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갖다 내가 정확하게 깨닫는다. 근데 깨달을 수 있는 그 자연의 이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갖다 어떻게 돼? 내 못난 사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되나요? 내 못난 사람이 전부 다 사회 쿠데타를 했는 게 말이 되나요?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똑똑한 지식인들 DNA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내가 되게 돼. 엄청나게 나들고 똑똑하다 보니까 내가 앞장을 서가 전부 다 똑똑해 전부 다 되게 돼. 그렇게 전부 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. 근데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전부 다 어떻게 돼요? 행복하게 살다가 돼요? 아니 전부 다 비참하게 살다가 돼요? 비참하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럼 그게 바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간 걸까? 아니라는 거죠. 이 사회의 모습을 보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공부하라고 전부 다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지. 그러라고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지. 이 사회를 갖다 네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가 쿠데타를 일으키라.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자연의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인데 그렇게끔 안 되게 돼 있다. 그러면 요것만 내가 뭐 최재우 요 선생님만 본 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쿠데타, 과거의 쿠데타들은 전부 다 어떤 거예요? 전부 다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내 지식까지 어떻게 지식을 뽐내다 보면 그렇게 된 거지. 자연의 이치를 풀어보면은 이 사회 모든 돌아가는 어떤 모습들은 전부 다 뭐하냐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되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전부 다 니를 갖다 깨치고 깨달아고 전부 다 환경을 만들어낸 거지. 그래야지 내가 성장 발전할 수 있죠. 근데 전부 다 똑똑하게 똑똑한데 전부 다 성장 발전이 다 멈춘 사람이 이걸 갖다 어디에 풀 데가 없다 보니 전부 다 뭐냐면 쿠데타를 전부 다 일으키게끔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전부 다 과거에는 그런 전부 다 혁명이 다 일어났던 거거든. 그래서 과거는 전부 다 구도 수행자, 구도 지식이만 있었지 깨달은 사람이 없다. 깨달은 사람은 뭐라 했어요?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지식과 어떤 문화 문명을 갖다 전부 다 어떻게 돼? 자연이 있죠. 전부 다 깨어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뭐냐면 세상을 전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지. 모순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? 지식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? 지식과 논리는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은 전부 다 세상이 모순들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요 상대가 또 들고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. 이건 답이 아니다. 그래서 실패한 혁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. 아니 성공한 혁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. 왜? 자연의 법칙에 안 맞거든요.
그래서 내가 미리 내가 서두에 대해 내가 강의를 다 하는 이유가 내 앞에 있는 상대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전부 다 뭐 하라고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전부 다 깨달으라고 내가 성령 발전하는 전부 다 되게 돼 자료로 삼으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지 네가 쿠데타 이렇게 세상을 전부 다 변화시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해되나요? 그럼 세상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. 왜? 인류에 있는 모든 모순들을 전부 다 70% 이상을 다 먹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지식 권리가 지금 들어왔어요. 이걸 다 먹고 성장한 사람이 모순이 많아요? 적어요? 엄청나게 모순이 많기 때문에 이 모순을 갖다가 상대를 탔다고 저 사람이 왜 저랬지라고 모순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고 탔다고 불평불만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저 모순을 통해서 어떻게 된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되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전부 다 깨달아서 내가 성장, 발전하라고 전부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. 이 원리 안다 그러면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하고 탓할 자격이 나는 영점리도 없다는 거죠. 왜? 내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환경이고 상대를 갖다 인연을 줬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지 상대를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자연은 나한테 도움되게끔 어떤 환경을 만들고 좀 더 사랑을 보내는 거지 네한테 도움 안 되고 그런 환경을 절대로 안 만들래요. 근데 과거에 살려던 모든 선조 조상님들은 내가 지식이 답이라고 이 모순을 답이라 했기 때문에 일관 세상을 부르짖으며 전부 다 어떻게 돼? 전부 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전부 다 한을 다 남겨갔는데 이 한을 다 남겨서 우리한테 후대한테 보여주는 것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? 탓하고 불평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또 받들어 모시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신들이 전부 다 선조님들이 풀지 못한 한이 어떻게 돼? 우리 전부 다 풀어주라고 전부 다 역사적 정보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. 천도교도 동학도 전부 다 뭐냐면 역사적 자료였어. 후대가 전부 다 이걸 통해서 그죠?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지 전부 다 깨달으라고 전부 다 이 역사적 자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지 너가 전부 다 받들어 모시라고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저 절에 있는 저 시타타 상도 어떻게 돼요? 그리고 받들어 모시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예수 십자가 상도 마찬가지고 천도교도 마찬가지고 그죠? 그 받들어 모시라고 그다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후대가 이걸 전부 다 연구했어 그때요. 바르게 깨쳐가지고 전부 다 세상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세상을 전부 다 바르게 열어가라고 어떻게 돼? 역사적 정보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역사적 정보는 전부 다 참고 자료고 전부 다 지식이고 전부 다 모순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저 천동이나 동학을 보고 우리가 지금 뭘 깨시는 거예요? 이 사회에 불평뿐만한 것은 영재미도 없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. 그럼 조선시대 같으면 조선시대 살아갈 때 어떻게 된 거야? 그 환경을 통해서 네가 니를 갖다 깨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때 다 이렇게 하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.